수보리아 열애 실지실견. 수보리아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무엇을? 시제 중생이 덕 여시 무량복등이냐.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야보스님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종과 뜻과하고 종과 뜻과라. 위에도 과자고 아래도 과자입니다. 밑에 과자는 잘 아시는 과자고 위에는 오이 과자, 참외 과자.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과실을 심으면 과실을 얻는다. 열애는 다 안다. 누가 오이를 심었는지, 누가 과실을 심었는지, 누가 과실을 딸 사람인지, 오이를 딸 사람인지 참으로 잘 안다. 열애는 이 중생이 과거 천만불수에서 성근을 심었으니까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고요. 무슨 까든고 하면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이 우부 아상인상 중생상하며 다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으며 모법상하며 법상도 없고 영모 비법상이 비법상도 없다 그랬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 아니불자를 쓰거나 없을무자를 써주는 거죠. 야보스님이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글을 붙였는데 원동태어 무헌무예라 그래서 둥글기와 태워본 것 같다. 둥글기가 또한 원만하기가 태허공 저 큰 허공과 같아서 무험 모자람도 남음도 없다 이거라. 딱 맞다. 중도는 그런 거잖아요. 사상을 떠나면 절대 평등한 허공과 같다 이 말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 법상까지 비법상까지 척결하고 나면 완전히 텅텅 비어졌잖아요. 텅텅 비어져서 오로지 빈 공간만 남는 것이 대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큰 허공. 허공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을걸. 없어. 참 궁금해요.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가지 않고 아는 존재는 사실 부처님밖에 없죠. 어쩌면 일수지천 내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일수지천 딱 태어나면서 일수지와 땅속 끝까지 내 다 안다 그랬을 거예요. 왜? 내 독존자예요 말이죠. 독존자예요. 그런데 과학물리가 허공 끝이 어딜까 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추적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발견하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상을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오고 있는 거죠.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 자, 하이고요. 무슨 까들인고 하면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이 약심치상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는 것이 있으면 한 모습이라도 아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든 아니 사상 아니라 법상이든 법상이 아니라고 하는 비법상이든 그걸 취하면 한 상이라도 취하면 저기 차가인 중생 수자니라 곧 연쇄적으로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발을 한 번 잘못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확실히 내리기 전에 돌아와야지. 확실히 내려디디면 끝나는 거라.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사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이 파동치지 아니하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구름이 싹둑 다 잘려 나갔는데 푸른 한 모양의 하늘뿐이라 말리든 철리든 엉말리든 그냥 텅텅 빈 것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 딱 일어나면 어떤 모습이라도 한 모습 딱 걸쳐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사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하이고요. 무성가들인고. 약치 법상이라도 만약 법상을 취할지라도 적차가인 중생수자면 법상을 취하든 비법상을 취하든 사상이 일어난다. 사상 중에 아상을 취하더라도 인상을 취하더라도 다 중생수자 법상 비법상이 다 일어난다. 약치 비법상이라도 비법상을 만약 취한다 하더라도 적차가인 중생수자일세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시고로 불응 지비법이며 응당 법도 취하지 말고 불응 취비법이라 응당 비법도 취하지 말아라.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야보스님이 여기에서 절묘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건불박금이요. 금으로는 금을 바꿀 수 없다. 저 뭘 바꿔야 돼요? 어? 돈을 주고 금을 사야 하나? 금과 금으로 바꿔봐야 그게 그거지. 수불세순이라 물로서는 물을 씻을 수 없다. 자, 다른 쓰레기는 물로 갖다 끼어 얹으면 씻어지는데 물로 물로 씻는 그게 그거라. 응? 이와 같이 한 곳에라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으로 금을 바꿀 수 없고 물로 물을 수도 없듯이 그 어떠한 곳이라도 법상이라도 비법상이라도 취해지면 안 된다. 취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법상과 비법상을 동시에 싹둑 잘라버려야 시득다. 옳다 말이에요. 득수방리는 미위라. 자, 결국 저 낭낭곡대기 벼랑에서 탁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 떨어졌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잖아요. 차, 얼마나 고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기술이 아주 절묘한 거죠. 떨어지면 다 죽는 건데 묘하게 나무 한 탁 잡았어. 근데 그게 신기한 거라고 말하지 말아냐. 현에 살수하야사 시장부라. 자, 그 벼랑에서 저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다가 벼랑 중간에서 나뭇가지 하나 탁 잡고 살아났는데 아주 신기하다. 누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63빌딩에서 불이 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용케 그 베란다에 탁 걸려서 옷자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살았다. 기가 막힌 거다. 그죠? 그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혈액산소에서 시덕다, 시장부라. 그 벼랑 끝에서 마지막에 손을 놔버리라. 과감하게 그냥 장렬하게 던져버리라. 이게 장부라 그랬어. 법상은 좋은 거니까 잡아 취하고 비법상은 나쁜 거니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집어치우란 말이지. 떨어지면서 살았다고 가지 잡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집어던지고 장렬히 뛰어보라 이 말이지. 선사의 기질. 뛰어보라 말.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지.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고 하는 논리가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옳으니까 잡아 취하고 저것은 그런 거니까 버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다 던져버리란 말이지. 법도 버리는데 비법이겠나 말이에요. 선법도 버리는데 악법이겠나 말이죠. 어쩌면 육조가마라 불사선 불사이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자, 그 다음에 이 시익으로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으로 그 말이에요. 여래에 상설하다되 여래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등 비구는 그대등 비구들은 지야 설법을 내가 설법한 것을 알기를 여벌류자라 하시니라. 무엇과 같이 뗏목의 비유같이 알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법상사든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든. 화황 비법인가? 어찌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야보스님이 딱 그냥 네 글자로 회통을 했다. 수도 그 승인으로다. 물이 가면 개울이 생긴다. 그래서. 법도 비법도 다 버려라. 다 방편이다. 응? 그렇게 되면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개천이 되는 것처럼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물이 가면 개울이 생긴다만 이것도 저것도 다 버려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개천이 되듯이 자유로울 것이다. 어쩌면 이 문장과 귀절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옳지만은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 모두 다 보면 토박이라는 거야. 49년 동안 설한 것이 방편 벌류라는 거죠. 뗏목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이에요. 방편이라. 그럼 거짓말 하면 좀 이상하고 거짓말은 세상의 거짓말은 영원히 거짓말이에요. 상대를 속이서 아주 아주 절단 내는 거죠. 당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짓말, 방편, 가, 진실, 상대는 가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죠. 끝끝내 중생을 이익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차이죠. 사람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자로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49년의 설법이 모두 다 뭐 토각이라 거북이 털과 같고 토끼뿔과 같아. 거북이 털은 없어. 토끼뿔도 없어. 그런데 있으면 그 아주 신묘한 물건일 거예요. 다 버려버려. 다 방편이다. 법도 비법도 방편이니까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실한 법성의 바다에 들어가서 무념의 지혜, 진실한 지혜가 현전함을 곳곳에서 얻을 수 있다. 무념의 지혜와 진실한 지혜가 다니는 곳마다 현전해서 다 통할 것이라. 우리 가는 곳마다 개울이 이루어지듯이 촉체마다 무념의 지혜가 현전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개천이 되듯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하면 그것도 무슨 말인고 싶을 때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공덕을 쌓아가면 여러분들 혼자 책을 보더라도 쉬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득무설분이라.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고 진리를 설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제7번째. 수보리야 의운하워 수보리야 너 뜻은 어떠하느냐. 여래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여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너 한번 얘기해봐라. 또 여래유소설법이야. 여래께서 설한 바 법이란 또한 있느냐 말. 두 가지 질문이야. 수보리는 하사대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하 해불 소설이 컨대 저가 여기서는 아가 내가 아니고 저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그 의미를 아는 것 같아서는 말이죠. 같으렸자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 결정코 법을 그 어떤 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한 적이 없다. 무유정법
이것이 안욕보리 최고의 깨달음의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영무유 정법열애가 설입니다. 또한 결정코 어떤 법을 열애가 가히 말씀하셨다, 설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줄로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부처님이 말해야 될 거잖아요. 역시 응? 내가 그런 적 없어 이럴 거잖아요. 응? 자, 결정코 어떤 법도 열애가 설한 적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딱 들으니까 열받는 그런 제 말씀이 딱 나온 거야. 환적 언환하고 열적 언환이로다. 아이 부처님 이러라. 황면 노자시야. 아니 차면 차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면 차다고 말씀하시고 더우면 덥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뭐 결정된 법을 결정코 말한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물쩍하게 말하지 말고 지혜의 눈이 열린 존재로 다 알지만 어리석은 중생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했습니다.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맞습니다. 이래주는 것이 도라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삼성이 오면 삼성을 쓰라고 일성이 오면 일성을 쓰라고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보여주고 한나라 양반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다 시연했어. 무유정법이란 말이야. 법은 하나인데 이성에게 설할 때는 성문영각에 설할 때는 고진멸도 12연기를 말해준단 말이야. 대성보살에게는 육바라밀를 말해준단 말이야. 일성의 근기가 오면 바로 일성의 도리를 말해준단 말이야. 그 법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수연입니다. 인연 따라 진리를 딱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으로 보여주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으로 딱 시연해. 정법이 없다 그래. 응? 그래도 부처님 추우면 춥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찬물이면 차다고 말씀하시고 더운 물이면 더운 물이라고 말해주세요. 어쩌면 엉거주춤한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역으로 한번 닦더니 이건 이제 야보스님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임재록을 읽어가다가 이렇게 착어를 계속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임재록을 그냥 읽다가 좋아하니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다가 이제 미완성으로 그래 있는데 당신의 감정이 이때는 딱 이렇게 되는 무유정법 하니까 응? 무유정법 하니까 그냥 정법으로 말해주세요 이거라고 이 말을 한번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문장에서 야보스님의 이 말을 듣고 누가 탁 알아차리면 야보스님은 당신은 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안 그래요? 뭐 부처님의 말씀이 엄청난데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말씀이 깨달을지 모르는 거죠. 삼라만상 형형색색 다양하게 현시되는데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수자가 깨달을지는 아무도 몰라. 영운선사는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지만 향음선사는 돌이 날아가서 대나무를 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깨달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며 영무유정법열의 가설이라 이 말을 듣고 탁 알아차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야보스님은 환적 언환하고 열적
언열이라. 도리어 야보스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탁 알아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역과 순으로 자유자. 때로는 살인금을 쓰고 때로는 활인금을 쓰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는 거예요. 금강경은 어쩌면은 죽이는 것을 필두로 해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살활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부정하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긍정하는 것이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사는 살활의 양금을 잘 써야 한다. 무사의 칼은 살인금밖에 없어요. 죽이는 칼이에요. 선사의 칼은, 부처님의 칼은 살활이 자제라요.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보스님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바로 말합시다. 그런 논리였어요. 하이고요. 무슨 까닭고 하면 열애 소설법은 열애가 쓰라심바법은 개 불가침이며 가히 취할 것도 없고 불가스리며 가히 설할 것도 비법도 비법 비비법 법도 비법도 아니다. 자, 이러니까 야보스님 딱 다시더니요. 아니 그렇다면 필경시삼아. 아니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설할 것도 없다? 취할 것도 없다? 그러면 필경시삼아. 필경이 뭐냔 말이지. 딱 이렇게 또 한번 묻는 거지. 그러니까 열애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저 태웅에 새가 날때 자취가 없어서 날긴 날아가는데 자취가 없어서 동서남북에 이방 소유라 자유 자재로 날아 육지로 날아가는 게 육지로 날아가 열애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태웅에 새가 날아가는데 자취가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말에 떨어지지 마란 말이에요. 법, 비법,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설한다, 설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떨어지지 마라는 거지. 응? 참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불가설, 비법, 비비법, 불가치, 열애설법이 그렇대. 에?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래 말해왔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이러나. 결국 말에 떨어지지 말하는 거죠. 말에 떨어지지 말하는 거죠. 한번 물어놓고 필경 뭡니까? 물어놓고 이래의 설법은 큰 허공에 새가 날아서 가고 있지만 자취가 없어 자취 없이 동서남북으로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중생의 근성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말에 떨어지지 마라 말이에요. 부처는 그때 그때 따라서 방편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라가면 곤란해. 부처님 자유롭게 때로는 취하라. 때로는 취하지 마라. 응? 쇠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야. 누가 쇠 보고 뭘 할 거야. 니 일을 아나? 너 10년 감옥 살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쇠는 그냥 자유롭게 호흡에 자기 마음대로 동서남북으로 날아다녀. 부처님도 중생의 근성 따라서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말에 떨어지지 마라. 소이자 그 까닭은 무엇인고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웃차별하니라. 일체 현인과 성인이 다 무위의 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일미평등해. 부처님의 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위의 일미, 무위법이라. 무위의 일미인데 성문에게 있어서는 사제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 법을 영각에게 있어서는 십이연기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승보살에게 있어서는 육바라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본래 무위법은 차별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야보스님이 뭐라고 밑에 딱 던졌느냐면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라 많이 들어본 소리지. 응? 어느 스님의 아름다운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응? 자,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라 호리라도 차별이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벌어진다. 응?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응? 모든 법은
무의법에서 나왔단 말이죠. 금으로 만든 모든 그릇은 그냥 그 금을 벗어날 수가 없어. 무의법에서 나온 것은 그게 이성의 법이든 삼성의 법이든 일성의 법이든 무의법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 금으로 만든 천만 가지 그릇은 금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 벗어날 수 있다면 차별이 있는 거다. 문제가 심각하다. 천지 현격이 있는. 전단향으로 만든 그 조각의 향들은 하나, 둘, 셋, 넷, 천만 가지가 전단향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큰 전단향나무로 있다고 해서 전단향이 향 그대로 뽑아내고 조각조각조각조각 천만 조각으로 잘라냈다고 해서 또 아니면 전단향으로 목탁을 만들어 또 전단향으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단향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 말이야. 그 근본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리도 차별이 없다는 모든 법은 무의의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유의의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차별이 있어요. 부처님은 유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지. 아직도 뭔가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의죠. 모든 것이 완전히 싹둑 잘라져 나가야 무의죠. 유류 모르잖아요. 누수의 현상이 있다면 유류법이에요. 그걸 물셀로 했잖아요. 번뇌의 누수 현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 유류법이라. 번뇌의 누수 현상이 없다고 하면 그 무류법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유일하게 값이 아주 급상승하는 게 무잖아요. 세상에서는 값이 급상승이 유라니까. 더더더더 많이 있어야 돼. 부처님은 그걸로는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없다. 한 푼 가지지도 않고 영원한 부자, 천하를 소유하는 법은 다 버리는 거다. 제 여덟 번째, 의법 출생분이라. 법을 어지해서 나왔다. 모든 부처님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이 법, 이 금강경의 법을 쫓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여덟 번째 의법 출생분이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오나와 너 뜻에 어떠하냐? 약인이 만삼천대 전세계 칠보를 이용 것이 아니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 전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며 신소득복득이 영이다오와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득이 어찌 많겠느냐. 수보리언 하사대 심나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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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공고 하면 무슨 까들고 하면 시복득은 즉비 복득승입니다. 이 복덕, 칠보의 복덕은 곧 복덕, 진짜의 자성의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복덕의 자성이 아니기에 시고로 유래설 복덕다. 유래가 말씀하시기를 복이 복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은 많다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그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약보위원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칠보 얘기하고서 이 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구계 등하여 내지 사구 계송동을 받아 가져서 위타 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여 준다면 기복 승피하리라. 그 복이 저 앞에 칠보의 복덕보다 수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야보 스님이 그냥 넘기지 않고 다섯 글자로 사향 모심 등이라. 여기서 일이라 표현하는데 좀 더 좀 우리식으로 일대사. 여기 이런 일대사는 모심을 향하였으면 얻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야보 스님은 모심이란 말을 썼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심으로 수지 독송하고 무심으로 위타 인설하면 그 복덕은 더욱더 위대해서 일대사를 얻는다. 해결한다. 결국 무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온지 풍광을 얻어내는 데는 우리의 본래 밝은 덕성, 본지 풍광을 얻어내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단 말. 다만 무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본지 풍광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이 되면 돈이 그냥 따라오는 거지, 사실은. 자, 수지독송 위타인설도 위대한 복이 되는데 야보스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대사를 해결하고 하려고 한다면 무심으로 해야 한다. 수지독송도 무심으로 하고 위타인설도 무심으로 하니 무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하이고요. 하이공고하면 무선가 들고 수보리야 일체 제불과 일체 모든 부처님과 급제불 한육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든 부처님의 최고가는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의 법이 개종 자경출을 세니라. 다 이 금강경으로 조차 나왔다. 자, 이렇게 말하면 참 우습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처가 어디서 여기서 나왔어? 이렇게 돼.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궁극적 목표는 지혜인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부처는 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체 지지를 얻음으로써 부처라는 거잖아요. 화엄경에서는 일체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라고. 일체 지지, 지중지 지혜, 지혜 가운데서도 완벽한 지혜. 사과면 다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거, 지중지 지혜. 누구든지 다 지혜가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직 한 사람만이 갖는 지혜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그 무엇도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일체를 다 알아버리는 지혜. 이건 공으로부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공묘유라 말이죠. 완벽하게 비어야 신기한 지혜의 모습이 싹 드는 거죠. 비지 않는 곳에는 신비한 지혜는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잡다한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쇄해서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이 계속 무공을 말하는 거죠. 비워요. 텅텅 비어서 지혜가 충만하면 결국 그것을 부처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에서 말한 텅빔, 모든 부처는 빔으로 출발한다. 거기서부터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 제불과 모든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화두를 들어서 탁 깨치면 그 화두로부터 부처가 탄생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걸 들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두를 들어서 번넬 하나하나 잘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 완연한 삼매는 뭘까요? 완연한 고요잖아요. 잡티 하나면 그곳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게 거기 깨달음의 꽃이잖아요. 자,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보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차도하라, 또 일러라. 차경은 종 삼마 최출고. 자, 삼세 제불과 모든 안욕보리의 법이 이 경전으로 나왔다 하는데 이 경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딱 묻잖아요. 권위적 추적을 말해요. 태고에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방고가 있었습니다. 방고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말이 막힐 거 아니에요. 당군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데 당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석천왕이. 제석천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말이 딱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언어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지식의 영역이라고. 칼로서 잘라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영역인데
잘라도 치재도 키워도 안 되는 것은 의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결국은 업연이에요. 업식을 돈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의학도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요.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이미 게놈 지도를 만들었다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게놈 지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 됐단 말이에요. 인체 회복을 완벽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치료가 가능할까 하는 것은 지도가 이미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육체를 완벽하게 회복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뭐냐 말이야. 이거는 개놈 지도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업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타고나는 DNA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 업의 DNA라고 말해야 되겠죠. 업식을 돈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부처님의 진리가 아주 묘약이 될 거예요. 자, 근원적 추적이나 근원적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그럼 치료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경전, 모든 부처님, 모든 진리, 아니면 선사는 그러잖아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다 일로 나왔다 그래요. 마음으로 나왔다 그래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화두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진리가 이 경전으로 나왔다 하니까 야보스님이 차도하라. 일러라. 이 경전은 대체 어디로 쫓아 나왔습니까? 그래놓고 당신이 답을 내 숨이 정상이요 대파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야. 많이 쓰는 말이야. 할 수 없이 이변으로 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완벽한 해석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야보의 가슴을 찍고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사례해 보는 거죠. 숨이 같이 높고 바다같이 아주 깊은 마음에서 나왔다 이래요. 이 경전은 바로 부처를 만들어내고 안욕보리의 법을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경전은 대체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은 숨이 같이 높고 네 마음은 바다같이 깊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높지 않고 깊지 않는 곳에서 나온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또 표현해 보면 숨이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공의 지혜, 그 공의 지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될 것입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적비 불법이니라. 소위 말하는 바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자, 이래놓고 탁 뒤엎어. 부처님이 지금 그러면 수보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놓고 그렇지만 모든 진리와 법이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놓고 수보리야 딱 아주 사랑스럽게 불러놓고 부처님이 그렇지만 내가 불법이라고 말했지 그거 불법 아니야 딱 이렇게 또 완전히 뒤엎어버리잖아. 그래서 불교를 조금 공부하려 하는 사람들 아 불교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아,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저랬다 해야지. 밀가루 반죽 맨날 했다고 뭐 그냥 빵만 하나? 국수도 하고 안 그래요? 다양하게 하는 거죠. 사람 따라 똑같은 밀가루를 만드는데 수제비 좋아하는 사람 딱 수제비 먹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밀가루 반죽에 수제비 해줘야 돼.
똑같은 밀가루인데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꼭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꼭 칼국수 좋아. 자, 야보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능장 밀과자 하야 환여 고호로다. 그랬어. 자,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방편으로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라 딱 한 것이란 말이죠. 응? 이걸 야보 스님이 능이 밀과자 꿀로 만든 과자예요. 꿀과자예요. 요새 꿀까베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응. 꿀과자를 가져서 그대 수보리 혹은 중생의 쓴 호박과 바꿔준다. 밀과자는 불법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쓴 호박이라고 하는 쓴박이라고 하는 그 비불법에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가지고서 당신의 불법을 가지고서 비불법이라 당신의 좋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그걸 가지고서 네가 쓰다 쓰다 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걸 딱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법과 비불법을 본래 다 갖추고 있다. 밖을 향해서 찾지 마라. 바꿀 것이 없다. 내가 바꿔주지만 밀가재를 가지고 쓴 박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건 대수가 될 수 없고 네가 본래 갖고 있대. 네가 바꿔라. 어떻게만 바꿀까? 불법과 비불법을 초극해야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